이른바 능히 모든 부처님의 법륜을 굴리는 영고며 일체 열의 지혜 바다를 열어서 나타내는 영고며 시방의 모든 펼쳐져 있는 바다를 남김없이 널리 다 비추는 영고며 일체 중생에게 잡되고 물된 것을 맑게 다스려 청정함을 얻게 하는 영고며 일체 모든 큰 국토를 널리 포섭하여 집착이 없게 하는 영고며 일체 모든 부처님의 경계에 깊이 들어가서 장애가 없는 영고며 일체 부처님의 공덕을 널리 보이는 영고며 일체 모든 법의 실상에 들어가서 지혜를 정장하는 영고며 일체 모든 법문을 관찰하는 영고며 일체 중생의 근기를 잘 아는 영고며 일체 모든 부처님의 열의 교법의 바다를 능히 가지는 영고이니라. 이 교법이 사실은 우리 마음에 이제 그 뭐랄까 음식과 같은 것이라서 부처님의 삼매 입장에서는 원유 같다면은 그 삼매를 통해서 표출되어 나온 설법들이 이제 교법이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원유에서 휘발유 필요한 대로, 가솔린 필요한 대로, 뭐 또 등유, 디젤 필요한 대로, 석유 필요한 대로 낱낱이 이 교라고 하는 거는 종이라고 하는 거는 일심의 자리고 종교, 교라고 하는 거는 그 종을 펼치기 위한 다양한 방편이 교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도 보면 이제 그 이제 중심의 입장과 컴퍼스의 중심의 입장과 컴퍼스의 작은 서클 그릴 때 큰 서클 그릴 때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중심은 크든지 작든지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변하지 않는 거,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변하지 않는 거는 뭐죠? 이판. 변하는 거는 사판. 그러니까 이판과 사판이 두 개 같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죠? 중심이 이제 무중심이기 때문에 하음의 세계를 무앙이라 그래요. 무앙. 너무너무 강대하고 넓어서 그 중심을 찾을 수가 없고, 가도 한량없이 넓어서 무량, 가가 넓은 거는 무변이라 하고, 중심이 너무 저쪽에 아득한 것을 무앙이라 해요. 무앙. 왜 우리 무앙수 이런 게 나오거든요. 한경 읽다 보니 드러나오죠. 예. 우리가 무량수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무량수는 외면적으로 퍼져나가는 세계고, 무앙수는 내면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세계를. 자, 그때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고 보현보살에게 일체 지혜, 시방의 일체 모든 부처님이 항상,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누구하고 동급이에요, 지금? 일체 재불과 동급입니다. 그죠? 예. 이런 걸 한번 알아놔 버리면 이제 야, 그 우리가 부처님하고 동기동창이다 이런 말들 쓴다 하더라도 아, 저거 외람된 것이 아닌데 뭐 장난삼아 쓰더라도 외람된 게 아니에요. 네 몇 살이고 이러면 네하고 동갑이다. 이러면 노선이 얼마나 화를 내겠어요. 네. 지혜 성품에 힘의 능이 들어가는 지혜를 주었으며 법계의 끝 없고 한량 없음에 들어가는 지혜를 주었으며 일체 부처님의 경계를 성취하는 지혜를 주었으며 일체 세계 바다의 이루어지고 무너짐을 아는 지혜를 주었으며 이루어지고 무너진다 탁이라 뭐가 나와야 돼요? 성주 개공 생로 병사 생주 이멸 이렇게 다 마음의 입장에서는 생주 이멸 예. 몸의 입장에서는 생로 병사, 내 객관적인 기세관이 디디고 사는 국토의 입장에서는 성주, 개공. 그게 그렇게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 지구가 돌고 태양도 돌고 달도 돌고 다 도는데 돌아온 놈들 따위고 무엇이 있단 말이고 도는 것은 지구가 저절로 돈다는 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같이 힘해가지고 서로가 인력과 탄력이 있다는 것도 신기한 거야. 사람끼리도 땡길 때가 있고 또 사람끼리 서로 받칠 때가 있고 이렇게 밀리고 땡기고 인력과 탄력의 그런 거에서 아 이것을 인연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떠날 때 떠나지 못한 사람들은 쫓겨나는 거래. 쫓겨나는 거. 왜 그 미련을 갖지 말아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게 좀 법문이요 법문. 일제 세계 중생 세계의 강대함을 아는 지혜를 주어서 모든 부처님의 심히 깊은 해탈과 차별 없는 모든 삼매에 머무는 지혜를 주었으며. 일체 보살의 모든 근성 바다에 들어가는 지혜를 주었으며 일체 중생의 언어의 바다를 알아서 법률을 굴리는 변제의 지혜를 주었으며 이런 구절 하나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벅차야 돼요. 내가 말을 하구나. 내가 말을 하고 있구나. 내가 말을 알아듣고 있고 내가 지금 말로 하구나. 이 말이 말이 아니라 뜻을 전하기 위해서 말 소리를 내고 있다. 신기하다 이거야. 신기하다. 이게 전부 마음이 가진 공능이잖아요. 그죠? 말을 하면서도 이 말의 신비로움도 한 번도 못 느껴보고 꼴까닥 죽어본 사람이 있다니까. 말을 한다니까. 아, 말을 한다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감동했는 사람만이 이런 구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말이 말이 아니라 말로서는 뭘 해요? 남을 교화시킬 수 있는 뜻이 담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 제일 방강이 어디서 합니까? 면문 중치지간 음성교체라. 음성으로서 남을 가르치는 뿌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음성. 그러니까 뭐 시시껄껄 그게 뭐 그 기어 중재 입에 발린 말 하는 거 뭐죠? 얍삽하게 그거 기어 중재 입에 반지리리한 코는 말만 하고 그다음에 이간질을 하는 말이야. 여기 보면 그거 나와 있죠. 자경문에 보면 하루 종일 남 잘난 이 남의 장단점만 이렇게 그 스님 좋은데 나쁜데 그거 옷을 왜 그래 여법하게 뭐 입나 그 뭐 더럽게 그렇게 하루 종일 그것만 하다가 날 저문다는 거야. 견지동 45번지만 안 가면 돼요. 조심해야 돼. 예? 일체 중생의 어느 바다를 알아서 어느 바다를 알아서 뭐 한다고? 법률을 굴리는 법률이 진실한 사람만이 변제의 지혜를 주거든. 이 변제의 지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비롯돼? 자, 일로 보세요. 믿음이 완벽해야 돼. 그죠? 신장이 갖춰져야 돼. 예. 그 다음에 믿음이 완벽하고 난 뒤에 뭡니까? 계율이 청정 도덕성을 지니야 돼. 그 다음에 이제까지 살아온 길에 대해서 참회하고 뉘우치고 자기 그 백발 대장 같은 거 있잖아요. 절도하고 참장, 괴장을 해야 돼. 참장, 괴장 하나면 자기가 참회를 하고 나면 그 뒤부터 뭐가 들려요? 법문이 들려요. 문장이, 귀가 열린다고. 귀가 열린 사람은 남에게 베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가슴에 양심의 북이 울려서니까 남을 안 도와주고는 안 되는 거야. 종이 쪼가리 하나라도 복사해가 이런 거라도 가져와야 되고 만들어야 돼. 아무 힘들지나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돼 가야 될 길이다. 마치 엄마가 자식에게 젖주는 그런 마음으로 유해지는 에? 바다 저절 바다 같은 거 저절 먹고 만중생이 살아가야 돼. 유해지는 그러니까 사자 적국에서 저절 그런 마음들이 그 들었으면은 베풀게 돼. 베풀다 보면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방편을 어떻게 하면 잘 베풀 것까 하는 거. 그걸 갖다 해장이라 그러죠. 그죠? 이 지라고 지혜라고 할 때 지자는 육조스님이 해석하기를 작용이라고 그랬고 해라고 하는 거는 작용을 일으키는 해자는 빗자루 가지고 땅을 깨끗하게 쓸어버리는 거. 1세 동방 길도량 2세 남방 덕청량 3세 서방 구정토 4세 북방 여한가 하잖아요. 그죠? 물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문제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지혜의 본체고, 예? 거기서 각양각색의 모양을 만들어낸 거, 깨끗한 그릇에다가 깨끗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게 지, 알지자 작용이라 이거죠. 환하게 알아서. 예. 그러니까 해장이 가슴 속에 지혜가 이렇게 생겨진 사람들은 염장이라 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 또렷하게 기억을 해. 명심을 하고. 요즘 뭐 남방에서 공부하는 사띠라 할까요? 뭐 하나 사가온 날이면 절대 까먹는 법도 없고 또렷해. 70대든 80대든 기억력 갈수록 더 그 또렷해진다고. 나는 나이가 들어서 희미한데 이런 사람은 욕심 덩어리를 욕심 덩어리 이상한 것만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염장이 염장이라면 이 살소까지 그쪽에 자기 불교가 섬했다 하면은 그다음 지장이라고 수지가 된다면 뼛속까지. 처음에는 불교가 요 겉에 살 거죽에 묻어 있다가, 그 다음에는 불교가 살소까지 파고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피까지 흐르다가, 나중에 어디요? 골수까지 완전히 불교가 되면 지장이 되잖아요. 지장이 된 다음에는 입만 딱 이렇게 입을 다물으라도 말한다. 변정. 변제. 무예 변제. 이때는 생각이 아니고 말이 지 혼자 지가 하고 경전이 있는 거 이렇게 경험했는 거 이렇게 사사 지가 와서 사람 가만 앉아있어도 오토매틱. 차 가만 놔둬도 차가 운전해 가는 차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기 변제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진실이에요. 진실. 변제 지혜를 얻은 사람은 누구냐면 촌에나 이런 데서 진실하게 살아오신 할머니나 이런 그 노인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마이크 갖다 대면은 잘. 위선이 하나도 없으니까.
위선이 떠나놓으면 뭐 몇 자리 이렇게 원고 해가지고 띠듬띠듬 하고 그거 그러면 안 된다고. 원고 있는 사람들은 그 원고는 피고가 안 좋나? 원고. 야또 요 변제라고 하는 건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신이 도운 공덕 믿음으로부터 아까 소신인가 있잖아요, 그죠? 뭘 믿느냐? 내 일심의 부처님하고 적심 적불이라는 데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거죠, 확신. 오죽해서 저는 그래서 나는 플랫폼에서 내 티켓 끊었다. 플랫폼에서 어정거리다가 기차 놓치지 마라. 차가하지 마라 이러지 않아요? 환경 보면서 탈 수 있는 데까지 타보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법계 일체 세계바다에 몸에 널리 들어가는 지혜를 주어서 일체 부처님의 음성을 얻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참 이 대목까지도 굉장히 보현 삼맥품인데 어려운 대목이죠 사실은. 그래서 환경은 자 보세요. 큰 종소리가 치듯이 처음에는 쾅 영광광광광광 이렇게 뒤에 맥놀이 가잖아요. 처음에 항해 가장 강력한 게 세진묘원법 시성 정각부터 그거 뭐 땅이 장엄되고 보리수가 장엄되고 궁전이 장엄되고 사자자가 장엄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깨달음의 세계를 그러니까 터뜨려 놓고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잘근 잘근 이게 처음에는 어떠냐라면 두부를 끓여 가지고 한 가마솥 통째로 네 다물하게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뭐 입이 짧아서 다 들어 마실 수 없으니까 두부 한 판에 떠가지고 그죠? 또 이렇게 잘라가지고 두부 한 모 다 먹으려고 입에 안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해요? 또 쪼개가지고 또 양념 발라가지고 그것도 쪼개다가도 안 되는 사람 어때요? 으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 입법 개품 가면 막 이 두부 한 소 잘 끼어난 게 다 어떻게 돼요? 다 뭉개져가지고 그렇게라도 소화시켜 주려고 우리한테 이렇게 환경이 다가오거든. 처음에는 큰 소리를 시작해서 잘게 잘게. 처음에는 그 뭐 어디 해인사 에밀레 종이나 그 저 불구사 큰 종을 치는 것 같아. 환경 첫 대목은. 그런데 뒤에 가면은 맞아 깽가리도 치고 나중에 장구도 치고 뒤에 가면 깨재재하게 돼버린다고. 그런데 우리 근기 어떻게 해요? 깨재재한 거라도. 아무데라도 달라붙어야 돼. 똥파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스스로 날 수 없으면 어디에 천리마 꼬랑지에다 악착같이 달라붙어야 돼. 우리는 환경 꼬랑지에다 달라붙어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일체 부처님의 음성을 얻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이 세계 열애 앞에 있는 보현보살이 모든 열애 이와 같은 지혜 주심을 이분과 같이 이와 같은 한 보현보살이 받으면 일체 세계 보현보살이 다 받는 거죠. 일체 세계 바다와 그 세계 난남문지 속에 있는 모든 보현보살도 모든은 없습니다만은 역시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 감나무에 감이 익었는데 어디에 감이 익었더라? 일본 저 홋카이도까지도 감이 익었더라. 청송사과 익었는데 보니까 저기 거창사과도 익었더라. 그렇죠? 우리 집 마당에 매화꽃이 하나 피는데 온 전국의 매화꽃이 중국에도 다 피더라. 인연이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 흔히 이제 다른 말로는 불교에서는 이제 등각이라 하죠. 그죠? 등각. 뭐 가을이 다 됐는데 나는 뭐 읽기 싫다 그래서 저기 뭐 감이 땡깡 부려봤자 그 땡감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지도 홍시 되고 말아야지 어떻게. 가을 되면 다 읽지. 이때 모든 시방의 부처님께서 각각 오른손을 펴시어 보현보살의 어디를 이마를 정수리를 만졌다. 정수리 이마라고 하는 거 여기는 이게 뿌리요 뿌리. 사람의 뿌리가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를 딱 만졌다. 오른손은 정법이다 이거죠.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각각 오른손을 펴고 보현보살의 이마를 만졌다. 그 뭐 시방의 부처님이 얼마나 많은데 만질 수도 없어 사실. 근데 의미로 봐야 돼. 그 손은 모두 상호로서 장엄하였습니다. 미묘한 그물 강림이 펴지고 이런 거 읽으면 아이고 이게 소설 같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박보한 사람들이다. 박보한 사람들. 아니 소나무 이파리가 쩝쩝이하고 어령 이파리가 납작하고 그쪽에 단풍 이파리가 이렇게 갈래져가 있잖아요. 그죠? 단풍나무 잎이 갈래질 때 보통 몇 개예요? 7개. 그거 한 번도 안 살려보는 거야. 보통 7개. 오늘 가서 다시 조금 더 많으면 9개로 돼가 그 자잘한 거는 5개는 저 캐나다 단풍 비슷한 거 좀 모질이는 거 그런 것들이 오동나무는 5개인데 보통 일반 단풍나무는 럭키 3번이요.
그 대나무는 어떻게 절에 생겨? 대나무 이파리 언제 져요? 6월달. 그렇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몇월달? 6월달에 지는 거야. 남들이 이파리 무성할 때 대나무는 그 겨울을 혼자 지키고 있다가 6월달, 5월달 넘어가잖아요. 그죠? 한잎, 두잎 이제 대나무 이파리 지는 거라 이제. 한잎, 두잎. 그 남들은 대나무도 이파리 집니까? 아랜다. 소나무 이파리는 언제 져요? 가을에, 가을에. 그래. 가을 되면 이제 솔밭길을 걸어가면 소나무 이파리가 수북. 상록수라 그게 소나무 이파리 한번 달라붙으면 평생 안 떨어지는 줄 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뭐 세상에 뭐 그렇지 뭐. 그렇게 눈을 달고 댕겨도 보통 액세서리로 달고 댕기는 거라 뭘 살펴는 힘이 없어요. 다시 또 모든 부처님의 가지가지 미묘한 소리와 자제 그 불꽃 띵가 못 붙나? 그 향기가 흐르며 불꽃이 발산하였습니다. 자제 소리가 자제하고 신통한 일을 나타내시 과거 현재 미래 일제 보살들의 보현 행원 바다와 일제 열의 청정한 법륜과 삼세 부처님의 영상들을 삼세 부처님의 영상들을 다 그 가운데 나타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3000년 전, 2000년 전의 그림입니다. 그죠? 지금 글로 보더라도. 그런데 그 당시에 뭐 텔레비 뭐 이런 영상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데를 보다 보면 야, 이분들은 현미경과 망원경을 동시에 거시적, 미시적으로 충분했구나. 심리를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성품의 이치를 깨뜨렸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을 다 알아버리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면서 대표적으로 성품의 이치를 깨뜨리면서 설명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대추나무는 단단합니다. 대추를 먹을 때 씨를 조심해야 되겠죠. 왜? 대추나무만큼 대추 씨앗도 야물 것이다. 맞습니까? 복숭아 씨앗은 어느 강도일까요? 복숭아 나무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죠? 자. 흔히 제가 강의 잘 이렇게 비유되는 걸 그래요. 호박은 꽃이 큽니다. 호박도 열매도 큽니다. 박은 속이 하얀데 박꽃은 색깔이 어떻습니까? 호박은 속이 누른데 호박꽃은? 호박이 너블너블한데 호박 속도 너블너블하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무조건. 100% 똑같이 생겼어요. 이런 봄에는 얼어 죽을까 싶어서 꽃잎이 전부 각개전투합니다. 한잎, 두잎, 사쿠라나, 매하나, 매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살구꽃 이런 거. 저기 붙어 있으면 같이 얼어보면 안 되니까. 그죠? 각개전투하는데 가만히 살피면 그것도 실핏줄이 있고 막 그 꽃을 만지면 겨울에 온기가 느껴지거든. 포근하다고. 꽃도 겨울에 한 번도 못 만져보면 인간이 아니라고 봐야지. 축식에 가깝다. 꽃잎 그 얼마나 포근합니까? 그죠? 아 스스로 얼지 않는 인슐레이션 작용을 하는구나 이런 걸 막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앵두꽃이 조그만합니다. 그러면 앵두 열매도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거 뭐 남방에서 안 보던 과일이나 뭐 이런 것들 처음 보는 것 하더라도 그 꽃까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대충 가시가 많다라면 아유 약되겠다. 예? 그 도라지가 이렇게 피기 전에 오각형으로 오므려져가 있잖아요. 복주머니처럼 도라지 밑에 이렇게 지단하게 달래가 있는 거 왜 뿌리 식물 도라지 많이 잡수잖아요. 그죠? 꽃이 어떻게 생겨요? 보라색으로 흰색으로 뭐 이래가지고 주머니처럼 있다 어때요? 톡 터지잖아요. 더덕은 이렇게 줄기가 도라지처럼 그렇지는 않은데 이렇게 줄기로 이렇게 덩굴로 돼 있잖아요. 그 더덕도 뿌리 먹죠. 더덕 그거 어떻게 꽃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것도 도라지처럼 이렇게 오므리고 있다가 그냥 종처럼 통 벌어져 버리죠. 아 그렇잖아요. 아 그러면 산삼꽃을 짐작할 수 있겠죠. 아 산삼도 뿌리잖아요. 아유 답답해라. 그 세상에 그 이렇게 그 격을 보고 그 품격을 보고 그 품종에게 인격과 인품 이런 걸 딱 보고 말하는 포옹사의 행동이나 눈빛 이런 걸 보면서 그 사람의 심리를 대충 알 수 있다 이 말이요. 항상 늘 백옥 같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믿지는 않으신데. 자, 지금 여기 좀 그런 얘기들을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죽하면 내가 그걸 비유할 때도 그래놨잖아요. 이런 초여름에 나는 과일은 물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물팅물팅하다 했대요. 그죠? 블루베리 같은 거, 딸기 또 앵두 이런 거에 뒤로 갈수록 이렇게 와가지고 점점 우리 이제 우리 한국 땅에 따졌을 때 가을이 되면 밤이나 감이나 또 뭐죠? 대추 같은 거는 물기가 점점 좁아지고 뒤에는 더 야무다 이거예요. 요거보다 좀 일찍 난 거는 복숭은 조금 물이 많은데 뒤에 나는 거는 사과는 또 사박사박하고 배나 사과는 복숭만큼은 그래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무르지 않잖아요. 그죠? 강도가 이렇게 다 달라요. 요즘 뭐 백일홍 이제 많이 피잖아요. 백일홍. 백일홍 필 때 이렇게 보면은 또 무슨 꽃이 백일홍 비슷한 게 피어요? 두릅두릅. 와, 정확하게 알고 계시. 그러니까 두릅이나 백일홍이나 색깔이 달라서 그래서 뭐 저래서 그렇지. 그죠? 꽃 핀 모양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 나팔꽃 딱 필 때쯤 되면 농수화 피겠구나. 아, 나팔꽃 피었어. 백합 피었으니까 원추리도 피겠구나. 그죠? 이게 나리꽃 피겠구나. 이게 대충 이렇게 서로 짐작이 갑니다. 예. 그러니까 복사꽃 피면 아예 비슷한 거. 그거 복숭아 피면은 살구 피고 뭐 이렇게 자두 피고 예. 그런 것들을 피고 뭐 그렇게 돼. 그게 이제 꽃만 그럴 게 아니라 또 열매도 그럴 게 아니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콩 껍데기 하나부터 시작해 가지고 콩 알맹이까지 그게 보통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자연도 신비롭고 흘러가는 물도 신비롭고 빛도 신비롭고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다른 것보다 다 놔두고 말을 하잖아요. 말 못하면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안 되지. 말을 한다니까 말. 이 세계 예리 앞에는 보현보살이 보현보살도 이와 같았습니다. 무슨 까닭입니까?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한쪽에 보현보살이니까 다른 쪽에 똑같다 이런 얘기를 견주어서 얘기했어요. 그죠? 예, 견주어서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업에 따라서 뭐 가을이 되면은 똑같더라도 그 단풍은 붉게 있더라도 또 은행은 노랗게 있고 지 업에 따라서 그럴지언정 가을이 온 거 탈색되는 거는 똑같다 매 일반이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예, 그런 거예요. 그 사람도 일심은 다 똑같지만은, 근데 일심이 똑같은데 저것은 왜 공부 안 하고 뺀질뺀질 그냥 뭐가 달라서? 업식이 달랐어. 업식이 달랐어. 살아온 세계가, 환경이 다른 세에서 인연이 달라서 쉬운 말로는 다른 인연 속에서 익숙하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하면 똑같이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그 부모, 형제도 같이 될 사람 없고 나도 내가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평생토록. 똑같은 걸 하루도 똑같은 걸 볼 수 있는 날도 없고 똑같은 걸 들을 수 있는 날도 없고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맨날 뭐라 하죠? 나날이 새로운 날이라 하죠. 그죠? 일일신 우신. 그러니까 어제의 내보다는 오늘의 내가 오늘의 내보다는 내일의 내가 조금이라도 발전 있기를 그 발전이 있다는 것은 모양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발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을 깊어 짚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없는 줄 알지만은 발전시킨다. 이 말로 살아갈 때 이걸 무차게 세계다. 자꾸 이렇게 판단해야 돼. 허망하게 해가지고, 뭐 본래 없는 데를 놓으면 딱 데려다가 빰부터 때려도 있나 없냐고. 본래 없다며. 실컷 때려버려야 돼, 그냥. 본래 없는데요. 했다가 내내 맞은 사람 많아요. 하, 막 때려놓고 있나 없냐고. 눈이 불이 번쩍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다. 말로만 없다 하면 그냥 바로 그냥 한 방씩 때려. 옛날에 어른 선생님도 그래가지고 많이 때렸어요. 그런 걸 갖다 좋다 3천, 못하 800. 아침에는 3천대 두드려 패버려야 되고 저녁에는 800대 두드려. 있다 하면은 3천대, 없다 하면은 800대. 예. 이래도 대답하면 안 되고 저래도 대답 어느 놈이 안 두드려 맞느냐. 말 안 하는 사람이 안 두드려 맞는 거예요. 말 안 하는 사람은 안 두드려 맞아요. 옳다 해도 두드려 맞고 그러다 해도 두드려 맞고 옳고 그름에 본래 없는 줄 알면 안 떠들어 맞죠? 자, 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이때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각각 오른손을 펴시어 보현보살의 이마를 만지셨습니다. 그 손은 모두 상으로서 장엄하였습니다. 미묘한 그물 광명이 퍼지고 향기가 흐르며 불꽃이 벌선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부처님의 가지 미묘한 소리와 자제하고 신통한 일을 내시니 과거 현재 미래의
일체 보살들의 보현 행원 바다와 일제 열의 청정한 법문과 삼세 부처님의 영상들을 다 그 가운데 나타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대로네요. 이 세계 보현 보살께서 시방의 부처님께서 함께 이 말을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한꺼번에 보현 보살한테 이 말을 만지신 것 같이 이와 같이 일체 세계와 그 세계 바다 낱낱 먼지 속에 있는 보현 보살도 다 또한 이와 같이 시방의 부처님께서 이 말을 만지심이 되었습니다.